자, 3과입니다, 3과. 네. 3과는 문법까지만 시험범위에 들어갔죠. 그래서 혹시 이 학기에 그 3과가 시험범위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고민하면서 찍습니다. 먼저 이걸 보기 전에 3과 단어를 좀 먼저 공부하겠죠. 예, 공부하고 그리고 교과서를 최소한 20번 정도는 읽고 본인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예, 그런 거를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또는 내 생각과 이 강의를 찍는 사람 생각이 어떻게 같은가, 다른가, 뭐 이런 거.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런 거 있죠. 자, 그리고 내용을 이해해야 되죠. 암기는 사실 그닥 좋지 않습니다. 네. 시험 보기 전에 막그 본문 암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닥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게 습관이 되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그걸 자꾸 하려고 해요. 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깊고. 그다, 진짜, 외우기 힘들어. 그것만 해야 돼. 영어만 하나? 언어 안 해? 수학 안 하고? 예, 네, 힘듭니다. 그러니까, 읽고 이해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합시다. 읽고 이해하기. 자. 펜나라 뚝딱. 자, 나타. 자, 첫 문장이 피터가 지금 한국에 방문 중인가 봐요.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는 첫 번째 진행의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는 예정도 있어요. 예정. 하나 기록합시다. 비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의 ing는 진행도 있지만 예정도 있다. 그죠?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지금 미나가 가고 있어요. 미나. 미나가 쭉 가고 있습니다. B에 있는 사람이 미나에게 전화 오죠. 미나야, 너 어디야? 나 지금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는 중이야. 진행이죠. 자, 이 B의 입장에서는, 미나 곧올 거야. 그죠?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가 예정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십니다. 자, 한국에 지금 방문 중이에요. 왜? 친구 만나기 위해서. 누굽니까? 미나입니다. 자, 미나는 자매학교 학생인가 봐. 예. 시스터 스쿨 자매학교입니다. 경화는 그 캐나다인가? 어디랑 그 자매 매집 학교가 있는데. 그래서 공부 잘하고 교장의 추천과 요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종교 기독교만을 고집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 그러면 예, 갈수 있습니다. 물론 1년을 와서 다시 그 학년 다녀야 되죠. 그런 게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얻는 게더 많으니까 가면 좋습니다. 예전에 저랑 같이 공부했던 학생이 성적은 되는데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야. 근데 나 같으면 그냥 기독교로 저기 살짝 바꿔서 추천받아서 갈 텐데 오, 이 학생은 그냥 신념이 강하더라고. 자기 싫대요. 그렇고 펑펑 울면서 안 갔습니다. 못간 거죠. 자, 피터가 be going to 동사는 예정이죠. 예, 머무를 거야. 그죠? 어디에? 그죠? stay는 머무르다는 자동사니까 어디 어디에? 그러면 at 같은 게 나오겠다. 그죠? 그녀의 할머니의 집에. 그죠? 그녀 누굽니까? 미나겠죠. for 다음에 숫자 개념이면 동화냐. 그래서 일주일 동안 머무를 예정이다. 그죠? 자, be going to 하고 장소가 나오면 거기에 가는 중이죠. 또는 갈 거야, 거기죠. 예. 그거 좀 하나 눈여겨봐둡시다. 자, when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면 주어가 동사할 때도 되지만 주어가 동사하면도 됩니다. 이때 when은 if의 개념을 봐도 돼. 자, 그가 도착하면 미나는 보여줄 거야. 보여준다. 현재형을 썼습니다. 자, show는요, 사형식 동사로 사람 나오고 뭔가 나오면 사람에게 뭐를 보여주다죠. 그래서 그에게.
게스트룸을 보여준대. 사랑방이죠. 사랑방. 자, 이제 미나가 얘기합니다. 미나가 누구에게? 피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여기서 머무를 거야. 그렇게. 이 게스트룸은요, 이 사랑방은요, 그죠? 자, 비동사 앞으로 오보는 머무를 가득 차 있답니다. 예. 전통적인 한국의 물건들로 가득 차 있어. Be filled with랑 같은 개념이죠. 그죠? Be filled with랑 같은 개념입니다. 자, 루기야, 명령입니다. 이거 좀 봐봐. 이 베개 좀 봐봐. 피터. 야, 이거 다 뭐냐? 네. 자, was요. was은 비동사의 보호입니다. things가 주어구요. 얘가 주어입니다. 동사, 의문사이면서 보호가 앞으로 나간 거죠. 야, 이게 다 뭐냐? 했더니, 걔들이요. 이것들은요. this의 복수가 this죠. 그죠? 예. 그때 얘는 미나가 좀 멀리 떨어졌나봐. 데이, 그것들은요. 배치야, 배치. 박쥐야, 박쥐. 내 벽에 박쥐가 있는겨? 그거 스케어리한데? 어우, 무서운데? 그죠? 박쥐 무섭죠? 무섭습니다. 미나가, 나는 여기 그렇지 않아. 한국에서는 만큼. 이 박쥐들이요. 상징이야, 상징. 심볼. 기호도 되지만 상징도 있습니다. 뭐야? 행운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그 다음에 롱라이프는 장수겠죠. 행운과 장수의 상징이야. 그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야, 그거 굉장히 놀랐군. 네. 서프라이즈. 자, 그걸 본 우리가 놀라면 우리는 서프라이즈드죠. 그죠? 네. I am surprised. We are surprised. 그것은 뭡니까, 그러면? 앞문장이죠. 이 박쥐가 한국에서는 행운과 장수의 상징이라는 게 놀라운 거죠. 자, 많은 서양 나라에서는요, 대조죠. 이 박쥐는요, 상기시켜줍니다. remind 나오면 A of B, 그죠? 또는 A 대절, 그래요.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떠올리게 하다야. 사람들에게 어둠과, 그죠, 무서운 것들을 상기시켜준다, 그 말이에요. 즉, 떠올리게 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갑니다. 계속 가져왔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죠? 네, 두 번째. 자, 미나가 보여주죠. 또 나왔다, 그죠? 보여주죠. 사형식 동사. 누구누구에게, 그죠? 뒤에 거, 을르를 보여주죠. 요거. 우리말에 조사해 있는 거지, 영어에는 조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넣어줘서 해석을 원활하게 하는 겁니다. 사형식 동사는 목적을 두 개 받는 걸 사형식 동사라고 그래.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목적어, 간접 목적어 자리는 에게 집어넣고, 그 다음 을를, 그 다음 명사에는 을를 넣어줘. 그래서 피터에게 그녀의 할아버지의 방을 보여줍니다. 자, 피터랑 미나의 할아버지랑 만나죠. 그리고 인사합니다. 그릿 서로. 이치하던 둘 사이죠. 둘 사이. 예. 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 할아버지가 하이 빈터. 할아버지가 피터에게 하이 피터. 아, 세련된 할아버지입니다. 자, have plus pp 현재 완료죠. 네, 현재 완료 모양, 동사 모양은 have plus 동사의 과거 분사 씁니다. 물론 주어가 3인칭이면 has를 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둘 게 뭐냐면 이 뜻은 여기에 있다. 뜻은 여기 없다. 얘가 동사다. 얘는 동사가 아니다. 그렇죠? 얘는 기능만 갖고 있는 조동사이다. 기능만 갖고 있는 조동사라니까 부정문을 만들 땐 뒤에다 놨으면 되고 의문문을 만들 때 얘가 앞으로 가면 되겠네. 그래서 have가 나왔구나. 현재 완료 용법은 네 가지가 있더라. 현재 완료가 뭐예요? 이게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잖아. 그러니까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나면
유튜브, 네이버 검색을 해보세요. 구글까지. 그래서 본인이 한번 공부하는 거야. 그래도 이해가 안 돼? 그럼 그때 댓글로 질문하세요. 아니면 카톡으로. 에버는 전에, 너 혹시 전에 본 적 있니? 이와 같은 락을. 전에. 응? 이 락이 뭘까? 그림을 보면 알 텐데, 그쵸? 응. 요거 뭐 잠그는 거 아닐까, 죠? 락이 동사로 잠그다니까 자물쇠 같아, 자물쇠. 에버가 들어왔다면 경험이다, 경험. 그죠? 현재 완료 경험. No, I haven't. Have로 물어봤어? Have로 대답하면 되겠죠? Do로 물어봅니까? Do로 대답하면 되고요. 비동사로 물어봅니까? 비동사로 대답하면 되겠죠? 자, 그 너무나 so 됐나? So 됐겠죠? So 됐 나왔죠, 우리. 문법에 썼습니다. 너무나 old 해석이죠? 예. 난 정말로 이때 테리요 별표치고요. 테리 말하다 듣지만 캔하고 만나가지고 구별하다가 구별하다 알다. 그 너무나 오래돼갖고요. 근데 그 정말 그 알아볼 수가 없네요, 그 말이야. 자, 이제 의문문이죠. 곡인가요, 그죠? 이렇게. 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그래 오랫동안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저 한국이요 한국인들이 저 생각했습니다 have a thought죠 이것도 현재 완료죠 오랫동안이니까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오랫동안 그거 현재 완료의 뭐 계속이죠 계속 fish는요 단복수 모양이 같습니다 예. ES가 붙으면 종류입니다, 종류. 물고기 종류. 존 가드야, 가드. 가드 뭐야? 지킴이죠, 지킴이. 예, 지킴이. 어려운 말로 뭐 파수꾼. 예. 라고 생각했다, 그죠? 이 데스는 접속사겠다, 그죠? 접속사.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고요 이때 데스는 부사절이 끄는 접속사입니다. 좀 다릅니다. 네. So, that, 잊지 말 것. 물고기는요, 눈을 감지 않는데요. 심지어, 대표사입니다, 대표. 그들이 잠잘 때조차도 눈을 감지 않는데요. 그런가. 흥미롭군. 그죠? 흥미롭죠. 우린 이렇게 생각하죠. 물고기가요. 여기 대시 빠졌습니다. Can watch, can watch. 예. Watch over 지켜보는 거죠. 지켜주는 거지. 예. 귀중한 것들을 뭐야? 지킨다. 예. 라고 생각한다, 그죠? 자, that's why는 별표치고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래서 이 자물쇠가, 이 자물쇠가 look like 명사. 룩은요, 뒤에 형용사를 쓰면 이렇게 보이는 걸 룩해피이죠. 시험 문제 한두 번은 나옵니다, 중학교 때. 룩은 뒤에 형용사를 보호로 쓰세요, 이렇게. 부사 쓰지 마세요. 행복해 보인다, 부사 쓰지 마세요. 형용사 쓰세요. 슬퍼 보인다, sad, 형용사 쓰세요, 이렇게. 자, 명사 쓰고 싶으면요, like 쓰고 명사 쓰세요, 그래요. 여기 그 자물쇠가 뭐처럼 물고기처럼 이때 라이크는 전시사로서 어머처럼 뭐뭐 같이야 look after 그러면 돌보다죠 예, look after 돌보다 그죠 요 정도는 좀 알아두지 않을까 하나 더 가면 look upon 있어요 look upon 예. 요거는 좀 우러러보는 개념 자, 요 정도는 좀 알아둡시다. 자, 이해했어요, 그죠? 자, 그들은 밖으로 나가죠. 그리고 walk around, 걷는 거죠. 어디 주변을? 정원 주변을. 이거 저기 있는 데인가 봐. 그죠? 단독주택인가 봐. 자, 피터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Always on the death piece of 종이 조각 위에 있는 게 뭐냐, 그죠? 종이 위에 있는 거죠. 온이, 그죠? 저 종이 위에 있는 게 뭐냐. 무서워 보인다, 스케어리. 또 나왔다, 절로. 할아버지가, do you mean, 그림이죠. 루스터, 루스터, 수탉이죠. 수탉 그림 말하는 건 얘기죠. 하여튼, 오, 그게 수탉이에요? 하고 얘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려가자. 수탉이야. 수탉이 크로우하죠. 크로우. 울죠, 울죠. 매일 아침. 그들의 울음은요. 그들의 울음. 요건 명. 그들의 울음. 아, 이건 이제 거의 명사로 왔죠. 저 크로우. 크로우, 그죠? 크로잉이. 울음. 그들의 울음은요. 그죠? 의미합니다. 뭐를? 대절이야를 의미합니다. 이 미는요. 부연 설명도 있고, 그죠? 반복해서 말해주는 것도 있고, 요약도 있다, 요약. 예. 울음에 대해서 아마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설명해줘, 설명. 자, 새로운 날이, is beginning, 시작된다. 라는 거를 얘가 알려주는 거야. 됐나?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수년 동안, for many years, 수년 동안, 오랫동안이죠, 오랫동안. 한국인들은 믿었습니다. Have believed, 끊고. 자, evil spirit인가, 악령 또는, 뭐랄까, 뭐라고 할까, 이거? 악령이죠, 악령. Go away, 사라져요. 언제? 닭이 울면. 닭이 울면, 악령이 사라진다고 믿어왔어요. 지금도 믿고 있겠죠, 그죠? 현재 완료에 뭡니까? 계속이라도 왜 계속이죠? 미나가 정말로요? 네버가 들어왔어. 해브 PP의 네버 경험이죠. 그거, 이거 뭐죠? 수탉이 울면 악령이 사라진다는 거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죠? 그랬더니 피터가 이래요. 실제로 지우고. 참, 뭐랄까, 무섭다, 그죠? 무섭다는 의미, be afraid of 뭐뭐를 두려워하다, 그죠? 어둠과 악령이 사실 뭐냐, 좀 두려워, 그죠? 그죠?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밤이 무섭긴 무섭죠? 네, 특히 요, 산이 있는 데는 더 그렇습니다. 끝났나? 뭐지? 아직 남았는데 나는 없습니다. 이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예. 고맙고요. 하나가 더 있는데 아마 선생님이 준비를,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준비해갖고 올게. 아유, 마저 찍자. 잠깐만. 자, 찾았습니다. 여기 있네요. 다시 자리 올리겠다. 자, could you draw, draw가 그리다죠. 그려줄 수 있겠니, 그죠? 뭐를요? 수탉을, 나를 위해서, 즉, 나에게, 미나야, 수탉 좀 그려줄 수 있니? 하고 물어봅니다. 지금, 물론이지. 그려줄게. 그죠? 큰 수탉을, 누구를 위해서? 널 위해서, 그죠? 널 위해서 큰 수탉 그려줄게. 할아버지가, 그러면 그 그림, 그 그림을 놓으세요. 위에다, 그죠? 너의 문 위에 두세요. 너의 문 위에. 자, 그러면, 되는 그러면, 그 그림이 will protect you. 너를 어떻게 보호해줄 거, protect. 이 I will은 그럴게요, 그죠? 뭐야? 그림을 문 위에 둘게요, 그죠? 참, 그 나라 가면 그 나라 풍습을 따라한다더니. 자, 이제 이 사람이 글 이제 일기 쓰나 봐, 그죠? 네. 매우 즐겁, 이 여행이 좀 즐겁대. 너무나 많이 소우된 났다, 그죠? 예. 멋지는 셀 수 없습니다, 그죠? 너무 많이 이 여행을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너무 즐거워. 그래서 결과, 더 오랫동안 스테이 하고 싶어, 그 말이야.
나는 모든 한국의 그 전통적인 상징들이 정말 좋아. 마음에 들어. 이 집에 있는. 자, 나 이제 다 그것도 이해해. 몇 개나 봤다고, 그죠? Now I understand all of them, all lot of them. 자, 나 방문하고 싶네, 다시. 한국, 그죠? 누구랑? 이번엔 가족들이랑 방문하고 싶대. 뭐, 딱히 이제 없습니다, 그죠? 네, 이게 끝입니다. 다시 방문하고 싶다가 끝이야. 자, 이런 얘기 해주고 싶습니다. 네. 내용은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내용은. 사실 이 정도 갖고 공부해서 우리가 뭐, 고등학교 가서 내신 준비하고 모의고사 보고 수능,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야. 여기에 안주하면 안 되고 자꾸 뭔가로 찾아야 돼. 공부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 말고. 다른 걸 자꾸 찾아봐야 돼. 아무튼 수고했습니다. 네. 여러분 반복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